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시다솜나비가 지금 봤을 때 학교 안 다녀? 학교 다녀요. 근데 뭐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아, 지금 휴학했어요. 그렇지. 안 다니는 거 맞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학교를 안 다니냐, 이건. 지금 보면은 서치 자손나비가 작년 수전부터 어? 뭔가 내 갈등, 내 공부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돈에 대한 갈등 그런 게 굉장히 많아. 본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 부모가 있더라도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든가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아요. 스스로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버거워. 그래서 맞아요. 작년 수부터 고민이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학교를 계속 어떻게 내가 다닐 수는 있을까? 이 공부를 끝마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 응? 조금 더 나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야. 맞아요. 응? 아이, 짠하다. 욕심은 많은데. 맞아요. 역시 맞아요. 욕심은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한데 어떠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한스러워. 쪼만한 게 벌써 그러네. 아우 짜내라. 그래서 우리 서치 자손나비가 어찌됐든 공부는 계속 해야 돼. 왜냐하면 안 하면 본인 자존심이 용납을 못해. 우와, 맞아요. 이걸 못 맞히면 내 자존심이 허용이 안 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힐 거야. 근데 이게 내가 혼자 벌어서 메꿔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버거워. 제가 지금 휴학을 한게 내년에 교환학생 가고 싶어서. 근데 교환학생도. 내가 얘기하려고 아, 했잖아. 그래요? 너왜 외국 나가려고 그러니? 얘기하려고 맞아요. 했는데 얘 먼저 얘기하고 어떻게 되니? 어? 그래서 뭔가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내가 진짜 외국 나가라고 소리 하려고 한 거야. 갈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교환학생이니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다시 오겠지. 그치? 교환학생이니까. 그래도 들어오더라도 다시 나가. 그럼 나가면 그때는 오래 있나요? 나가라는 소리가 아예 거기서 살아. 지겹잖아. 지겹잖아.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쪽으로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막 막막해. 아까 얘기했잖아. 좀날 좀만 더 밀어주면 좀 내가 날개를 달고 훨훨 날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정말 한스러워. 우리 서씨 자손나비가 욕심은 진짜 이따만한데. 공부도 진짜 남들보다 더 잘할 자신 있고 남들이 2시간 할거난 4시간 5시간 할 자신이 맞아요. 있는데 어떻게 벌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지금 막 시간도 아깝고 너무 아까워. 남들 공부할 시간에 나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혼자 눈물 흘릴 때도 많고. 눈물이 피눈물이야.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벌어갖고 해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외국 나가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돈 벌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본인이 하는 일이 미용 이런 건 아닌데 손을 많이 써? 그런 학과야? 아니요. 완전 그냥 문과 쪽 학과인데. 그래? 근데 뭔가 막 기술직 이 얘기가 아니야. 뭔가 이게 뭐 만들고 뭐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손을 저기에서 뭐 문과인데 뭘 만든다 소리가 나오고, 문과인데 막뭐 이렇게 뭐 이런 걸 만들고 이런 건 아닌데 뭘 만들고, 창작하는 쪽. 그러니까 뭘 만들고 손이 바쁘게 움직여야 된대. 제가 완전 영화 쪽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 된대. 그리고 머리도 많이 쓰긴 하지만 손을 바쁘게 움직여서 내가 뭘 이렇게 막 쓰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래. 내가 그랬잖아. 이런 거 만들고 뭐 미용 쪽도 아닌 것 같고 뭔가를 계속 뭘 써. 근데 그쪽으로는 소질이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창작까진 아닌데,
이제 영화 배급 이쪽을 조금 염두해 두고 있는데 이게 저도 아직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맞나 싶고 내가 우리 서씨자손 욕심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왜 외국으로 나가라 소리를 하냐면 지금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나라를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뭔가 연출, 학연, 지연 이런 게 너무 조금 많이 있잖아. 이렇게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어쨌든 학연이 됐든 지연이 됐든 내 아르마리로 막 이런 거를 라인 쉽게 말해 줄을 잘 타야지 그런 거를 가는데 외국은 외국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덜하니까 조금 내가 내 그런 날개를 잘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 공부는 어떻게 해서든 마칠 거야. 그리고 돈이 한이 맺히잖아. 솔직히 돈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너무 어렵게 지금 금전 모으고 있고 하고 있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짜 내 쓸 거 안 쓰면서 아끼면서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조금 본인이 너무 좌절하지 마라. 안 맞지 않다. 예를 들잖아. 왜 미용 쪽이고 뭐 이런 거면 그런 거 해. 그렇게 먼저 얘기가 나왔겠지. 근데 그런 쪽하고는 본인 젬뱅이야. 하다못해 내 얼굴 찍어 바르는 것도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지. 뭐 다른 그 또래 애들처럼 막 이쁘게 하고 뭐 이런 거 귀찮아서도 못하고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래. 응? 미안해. 따라할 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기본은 되는구나 해서 그냥 하는 거지. 여자다 보니까. 근데 그런 쪽에도 딱히 관심도 없고 그닥. 미용 쪽에. 맞아요. 그리고 예쁘게 꾸미고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되지. 이런 주의란 말이야. 우리 서씨 자손이. 그래서 얼굴보단 약간 겉으로 그냥 그러니까 깔끔하게. 깔끔한 거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거 투자할 시간에 나는 공부하고 돈을 벌겠다. 맞아요. 이런 주의야 우리 서씨 자손이. 그래서 내년에 외국 분명히 나가고요. 나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 장학금을 받고 가더라도 내 기본 생활비는 있어야 되잖아. 그 안에서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지? 그 안에서도 내가 돈 벌 일이 생기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할 텐데. 알았어? 어디로 가는데? 그걸 아직 미정인데 그래도 유럽권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겠네. 그래. 조금 봐서 뭐 영국이 됐든 뭐 영어권 나라 같아. 영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조금 내 방향성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내 자존심에 못 하고 맞아요. 한 번씩 아씨 포기할까 싶다가 아니야. 맞아요. 잠깐이야. 1초, 0.1초. 아니야. 맞아요. 완전 그래요. 포기. 아씨 너무 힘든데 포기할까? 아니야. 나는 할 거야. 어떻게 해서든 할 거야. 맞아요. 도끼가 있거든. 욕심 있는 사람은 도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포기 안 해도 되고 안 맞지 않아. 본인이 뭐 그거 영화 그거 뭐 배급 얘기했는데 배급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내가 돈이 있어야 그것도 그쵸. 내가 사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쪽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 경험을 쌓고 나중 돼서 본인이 지금 23이잖아. 아직 어린 나이잖아. 45을 봐. 그때까지 조금 내가 이 그런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그거를 분명히 할 거야. 내가 딱 결정 지우는 거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사람이거든. 맞아요.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뿌리를 뽑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진짜.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난 해. 하고야 말아. 그런 사람이야 우리 서씨 자손나비가.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해도 안 할 거고 어차피. 맞아요. 전부 왜 물어봤니? 답은 다 정해놓고. 전 약간 남자친구 이런 것도 궁금해서. 아이고 됐다. 어쨌든 공부 쪽으로 먼저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말고 유학은 가게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조금 다시 한국에 오더라도 내 조금 뭐 졸업을 하고 나서 뭔가 다시 좀 나가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지금도 맨 땅에 헤딩이고 나가도 맨 땅에 헤딩이야. 근데 뭐야?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내 어떠한 어떠한 그런 행동이라든가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추구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제약 없이 하고 싶다가 하면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 서시자손나비는. 그래서 나가. 알았지. 외국에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 알겠어? 한국 지겹잖아. 지긋지긋해. 맞아요. 솔직히 부모님도 지겹고. 맞아요. 진짜. 아유, 참 둘이 안 맞는 양반들이 이렇게 만나갖고 산이라고 애쓴다 진짜. 응? 맞아요. 아유, 한 명은 돈 갖고 막 땡땡땡거리고 한 명은 아유 세워라 내오라고 있고. 그게 지겹잖아. 그것 때문에 내 부모니까 보고 사는 거지. 본인 성향상 남이면 쳐다도 안 봤을 거야. 진짜 맞아요. 내 부모니까, 날 낳아준 부모니까 그냥 인정하고 봐주는 거지. 남이었으면 절대 쳐다도 안 봤을 거야. 진짜. 저렇게 책임감 없이 어떠한 그런 내 그런 발전성 없이 그냥 아둥바둥하고 서로 티격나고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눈에는 한심해 보여. 맞아. 진짜. 왜 본인들이 조금 더 움직여서 발전할 생각을 안 하고 발전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많은 걸 요구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그런 게 우리 서시자손하고 그 성향적으로 완전 안 맞아. 그러니까 네 부모들하고 뱃속에서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나왔냐. 이제 돌연변이지 니네 집에서는 네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시자손나비야 이렇게 하고 지금 남자는 만나? 남자친구 있어요. 근데 영 아니지? 내가 느꼈을 때 성향적으로. 성향이 너무 다른데 그래도 사람 성품이 너무 괜찮다 생각은 드니까 이렇게 근데 나의 미련인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 착하고 이런 것도 좋아. 근데 발전성이 없단 말이지. 현재까지는 아직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아직 23살이니까 어리니까 뭔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를 지켜보자.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찝찝하고 꺼림칙하고 얘를 내가 얘를 만났을 때 진짜 막 오랜 연애를 해서 내가 결혼을 했을 때 과연 비전이 있을까? 맞아요. 그런 그 생각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얘가 정확한 사고를 할수 없게 하는 주변인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걸 짚어주는 게 저뿐이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옆에서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 평생을 그러고 살고 싶냐고 내 얘기는.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본인 같은 경우는 결혼을 좀 늦게 해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지금이 아무리 남자친구가 뭐 그런 게안 보이고 콩깍지 확 씌었어. 그럼 그랬는데 막 미쳐갖고 결혼을 해? 이혼하지.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본인은 진짜 아닌 건안 보거든. 뒤도 안 돌아보는 맞아요. 사람이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냥 연애까지만 하고 앞으로 34까지는 그냥 연애한다 생각을 하고 34세는 어떠한 사람의 내 배필자가 들어오니 그때 결혼 생각을 해도 돼. 지금 어린 나이니까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을 믿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을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만나도 될까 이런 맞아요. 고민이잖아.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좀 어찌 보면 무책임한 이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게 우리 서시자손나비는 용납이 안 되는데 그걸 일일이 찝어줘야 되니까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개선이 확 되냐 그것도 아니고 더디죠. 그러니까 본인이 뒷목 잡고 쓰러질겨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하고 다 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서 살래 서로 같이 윈윈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갈래 부자죠. 그러니까 조금
그냥 연애까지만 지금 당장 헤어져 이건 아니야. 이 사람이 뭐 크게 못하고 뭐 성격적으로 성격파탄자도 아니고 너무 착해서가 문제지. 사람들한테 맞아요. 질질 끌려다니고 맞아요. 친구들한테 막 끌려다니고 선배가 됐든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런 게 답답한 거지. 이용만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연애까지만 생각을 해. 아시겠지? 이게 뭐 조금 좀 모질란 애 같아. 어떻게 보면 모자라. 어떻게 보면 참 공부는 그렇다 쳐도 공부는 제껴두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보면 얘가 좀 모질라지 않나. 그러니까 공부 같은 거나 이런 게 다 학교도 어느 정도 잘 다니고 하니까 이게 미래를 생각하기에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뭐 딱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인이 단도리 못 치고 이렇게 훅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본인 줏대가 없이 이렇게 남들 하는 걸 이렇게 확 끌려다니잖아. 그게 제가 맨날 뭐라 하거든요. 너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나중에 본인이 이제 반성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짚어야 하는 문제라서 근데 이게 어려서인지 어려서 이게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죠. 아니 본인은 어려 안 어려? 저요? 저도 어리죠. 근데 본인은 어떻게 맺고 끊음이 맞고 옳은 건 완전... 옳고 아닌 건 아니다. 맞아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 채로 좀 어린 상태니까 제가 같이 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 내 얘기는 그 친구하고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왔지 그것도 아니잖아.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똑같은 나이를 두고 봤을 때 본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내가 이렇게 아들 키우듯이 그렇게 하고 살 거냐고. 어리지 않아. 요즘에 얼마나 애들 빠르니 얘야. 맞아요. 그거는 어쨌든 그쪽 부모의 잘못이지 오냐 오냐고 떠받들고 다 해줘버렸다니까 당연히 의뢰. 누군가 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 뭔가 문제 해결점이 됐든. 근데 지금은 너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와닿지가 않는 거야. 결혼을 해서도 똑같아. 만약에 너랑 결혼을 해.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이렇게 요리하고 저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줄 건데 굳이 본인이 그죠. 나서서 해결을 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여태까지 너 만나기 전에도 어떤 그 부모에 됐든 뭐 부모가 뭐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주고 뭐 이랬던 거니까. 근데 심지어 그렇게 뭔가 해결을 해준다 할 법한 것도 잘 없이 그냥 뭉개고 넘어온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을 약간 그냥 흘러가듯이 제대로 딱 끊어야 될 거 끊고 할 거 하고 이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뭉개듯이 항상 넘어오니까 얘가 뭘 맺고 끊는 걸 그냥 못하니까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건 너가 이렇게 하면은 예의가 아닌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제일 좋게 끊는 방법인 거야를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게 저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 남자친구 처음 만나는 거라서 이게 원래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나? 이게 내가 너무 확실한 사람인 건가? 싶고. 아니야. 그게 타고난 성향이고 그거를 아마 하다 보면 지금도 지쳤지만 더 지치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좀 연애하다가 좋은 관계로 빠이빠이 하든가 외국 갔을 때 그냥 빠이빠이 하든가 그게 날 수 있어. 그렇게 해. 정리는 하는 게 맞아. 결혼할 짝은 못 돼. 알겠지? 네. 더 궁금한 거? 더 궁금한 거 없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